이번에 초등학교 동창들과 단양 여행을 갔습니다. 단양으로 향하던 고속도로 위에서 구인사 표지판을 본 울집 박한 양반이 구인사는 천태종의 본산이라고 말하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동창이 알바천국 본사가 여기 있네 라고 말했죠. 조수석에 있던 저는 뜬금없이 알바천국이 왜 나오지? 하고 몇 초간 뇌세포가 멈췄는데 아재개그였던 거죠. 당시에는 아재개그 재미없다 라고 정색했고 언제나 그러하듯 지금은 안 웃겨도 잠자기 전에 이불 뒤집었으며 킥킥댄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점심에 마늘 떡갈비를 먹다가 여행 코스로 구인사가 언급될 때 알바천국 본사? 라며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재개그를 뱉은 거죠. 아 자존심 상해. 한반도에는 4세기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수용되었고 200여 년이 지난 7세기부터 육두품 귀족이던 원효대사가 불교를 서민들에게 전파했죠. 10세기 고려시대에는 숭불정책으로 불교국가로 자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대한 승려를 국사로 삼고 왕실 고문으로 삼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천태종 대각국사 의천, 조계종 보조국사 진율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왕자 출신인 의천은 교관 겸수, 교리와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천태종은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구인사는 천태종의 명맥을 이어가는 불교 종단이지만 1960년대에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창종이기에 건물 대부분이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아오던 불교 사찰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참고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 디바 웅산이 이곳에서 2년간 비구니로 지냈다고 해요.